스타트업이나 중소규모의 회사의 현실에서는 팀원 육성에 대해서 리더나 구성원분들이나 각자의 입장에서 각각 세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요. 먼저 리더의 어려움은 첫 번째로는 시간의 어려움. 언제나 하고 싶은 일보다 인원이 적죠. 그러다 보니까 리더분들이 일하는 데에만 신경 쓰기에도 무척 바쁘십니다. 그러니까 팀원을 육성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으시죠. 두 번째는 인식의 어려움인데요. 스타트업의 리더들도 체계적으로 성장시켜준다는 케어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팀원들도 일을 많이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한다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팀원 육성에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기 어려우신 거죠. 조직의 이 상태가 길어지면 서비스도 복잡해지고 또 조직도 점점 복잡해지는데 팀원들이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같이 성장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더 경험이 많은 새로운 구성원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스타트업 환경에서는 좀 좋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로는 방법의 어려움인데요. 팀원의 육성을 하고 싶은 스타트업의 리더분들도 어떻게 성장을 시켜줘야 할지 막연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 이제 팀원을 육성한다는 것은 마치 대기업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가능한 일로 생각하시게 되고 그래서 체계적인 조직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구성원들은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성장 욕구가 이제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제가 이런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타트업에서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성장 욕구가 충만한데 그게 충족되질 않는 거죠. 이 말은 즉 그냥 일을 많이 열심히 한다고 구성원의 성장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에 대한 아쉬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갈망하는 이런 분들이 회사에서 성장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일 외, 회사 외 밖에서 성장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되신다거나 혹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곳으로 이직을 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은 또 팀원의 잦은 이탈을 만들어서 리더의 고민을 추가시키죠. 세 번째로는 성장 방향에 대한 모호함입니다. 성장하고 싶은 분들이 성장하고 싶은 마음은 충만한데 근데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으세요. 직무에서 성장한다는 게 어떤 건지 모호하게 느끼는 주니어분들이 되게 많으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나는 나중에 뭐가 될까? 내가 나중에 뭐가 되려면 어떤 역량을 더 키워야 하나?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제 직무인 PM이나 PO의 경우에는 이 직무의 이름을 활용한 기간이 굉장히 짧고 또 회사마다 하는 일도 다른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어떤 역량을 더 키워야 하는지 무슨 일을 잘해야 정말 고연차가 가질 만한 이런 고역량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무 레벨 정의서와 원언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